예, 오늘 전문가들 만장일치로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심종섭 전문가 동국 RNS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뜨거운 태양 전문가는 KG 케미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강민 전문가는 코스모 신소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영 전문가는 배당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들 오늘 장 어떻게 보는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그리고 뜨거운 태양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미국 증시가 뭐 롤러코스터 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하루 오르고 하루 급락하고 상승하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오늘 장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 증시가 사실 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만 전일은 좀 강세의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그래도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는 요인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본다라면 뭐 영국발 이슈 우리가 얘기를 안 해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우선은 영국 총리에 대한 오락가락하는 좀 정책적인 모습들이 좀 문제가 생겼고 그것을 좀 담당하고 있는 재무장관이 결국에는 그동안이 진행하고자 했던 감세안에 대해서 대부분 처리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미 입법화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진행이 되겠지만 계획에 대해서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점에서 그로 인한 좀 영국발 위기가 조금 완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파운드화가 강세 전환되면서 시장은 안정세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영국 총리에 대한 불신임 여론이 좀 확대되는 모습들이고 현재 불신임 퍼센테이지가 60%를 넘어섰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국발 리스크가 완전히 완화됐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 금융시장에 대한 좀 변동성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시즌에 좀 돌입을 했는데요. 우선은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예상치를 넘어섰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안도랠리를 좀 보여주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보여줬고요. 이번 주와 다음 주 상당히 좀 굵직한 기술주들의 실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테슬라라든가 골드만삭스, IBM,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 시장은 변동성 장세이긴 하나 실적 시즌은 다가섰고 지금 금융주들이 예상치보다는 웃도는 실적을 좀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3분기 전망치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 역시 저점을 이탈하기보다는 변동성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 코스피 지수에서 외국인 수급들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월 29일 이후부터 11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코스피를 매수하고 있다는 점이죠. 지금 현재 고환율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환차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수급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의 체리피킹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시총 상위 종목들로 포진이 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시장은 변동성은 여전히 불확실성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변동폭을 좀 줄여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우리는 이제 3분기 실적에 맞춰서 업종별 순환매를 통해서 종목 섹터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섹터들은 로봇주와 반도체 섹터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대형주도 좋지만 좀 실적 좋은 좀 중소형주 종목으로 좀 편입을 하시면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한 것은 일단 영국이 감세한 대부분을 처리한 것과 은행주의 실적 호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자, 다음은 뜨거운 태양 전문가님.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지수가 2200선을 계속 지켜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어떤 전략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모처럼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습니다. 참 좋은 현상이고 어제 우리나라 같은 시장에도 오전에 많이 30%까지 하락했다가 오후에 낙폭을 줄이면서 결국 플러스로 전환시키는데 좋은 현상이고 또 미국 시장이 급등하니까 일단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기대감이 많이 갑니다. 오늘도 지금 아침 계속 상승 지수가 27% 코스닥 6% 이렇게 계속 상승 나오는데 오늘 그래도 아직은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좀
감망해가면서 또 그날이 가장 테마주 대장주라 된 테마에 강한 건데 입성해서 조금씩 매매해 보는 게 좋을 거라 봅니다. 네, 일단 오늘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갭 상승으로 출발할 것 예상해 주셨고요. 자, 다음은 서영원 전문가님. 네. 네, 저희 관심 종목 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 레인보우 로봇이라는 종목인데요.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좀 수급이 워낙 좋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거리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 플랫폼 기업이고 카이스트 휴머노이드 연구센터의 교원이 창업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로봇 섹터로서 편입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봇8을 중심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섹터로서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로봇8을 우리가 보통 협동 로봇이라고 좀 명명을 하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실적이 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협동 로봇 시장의 해외 매출이 상당히 좀 증가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올해 실적 개선세가 확실하게 좀 뚜렷하게 나타나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상반기에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3분기 실적도 좀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수급주를 살펴보시면 지수가 좀 밀려내릴 때도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3월 연속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전날에도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5% 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좀 시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모멘텀을 살펴본다면 다음 주 2022 로보월드가 또 킨텍스에서 좀 진행이 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곳에서 신제품인 로봇 카페를 또 공개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흐름이 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준선 가격으로 살짝 돌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조정 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전고점 시도하는 흐름들을 한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을 테니까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협동 로봇 시장 확대에 수혜가 예상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뜨거운 태양 전문가님. 네네. 네, 관심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관심 종목은 KG 케미칼을 갖고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는 급락을 해서 급락이 초급등을 했고요. 오늘도 급락이는 뭐 초급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KG 케미칼을 갖고 나왔는데 이 회사는 54년도에 설립돼가지고 1989년도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네, 전문가님. 건설 소재와 비료의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쌍방울하고 쌍용차 인수하기 위해서 KG그룹이 일단은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종목에 6월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매출액에 3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0% 증가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126.2% 증가해서 큰 부분 이걸 내겠습니다. 이 종목 오늘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초가 갭 상승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한 10% 이상 갭 상승이 보이는데 오늘 이 종목이 갭 상승 났다가 눌림 시에 보합권인 22,500원에서 23,000원 구간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매수를 해보시고 이 종목 그 후에 부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여기까지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21,500원이 추가 지지입니다. 갭 상승에서 여기까지 밀리지 않는다면 심리적 가격대 지지선에 24,000원에도 1차 매수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갭 상승에서 눌림 시에 24,000원, 23,000원 정도에서 1차 매수하시고 추가 하락 시는 21,500원에 추가하시고 목표가를 제시하면은 1차 28,000원을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2만원으로 제시할 테니까 한번 잘 해보시고 제가 오늘 조금 컴퓨터 관계를 조금 까다롭지 못한데 끌지 못한데 뭐 이해 좀 해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네, 영업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KG 케미칼 관심종을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 2만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뜨거운 태양 전문가님, 종목 리뷰를 네. 좀 해볼까요? 간단하게 흥하해운과 금양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잠깐 분석을 해주시죠. 예. 자, 금양 같은 경우에 네. 지난주 목요일날 하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제가 매수가를 말씀드는데 매수가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또 뭐 좀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간식에 또 제 의견을 들으시고 매수를 하셨다면은 뭐 조금 높게 샀다면은 이 종목이 21,500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큰 수익이 났을 건데 지난주 13일 목요일이었죠. 그날 고점이 18,700고 제가 그날 15,000대에 제가 추천했는데 이날 저가가 16,250원까지 내렸던데 그 다음날 금요일날 초급등이 나와서 21,550원까지 갔다가 어제 종가는 또 18,800원에 끝났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게 이 종목도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은 이 종목 아침에도 지금 뭐 100여만 주 그 당전 매수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192만 주 들어왔거든요. 이 종목에 지난주에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고 오늘 전략을 만들어진다면 아침에 기업상도 크게 나오죠. 이 종목은 매수하신다면은 뭐 2만 원 정도에서 뭐 한번 사보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한 24,000원 정도 보시고 한번 대응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손절가를 들어간다면 한 17,000원 잡으시고 아침에 계속 상승 나오기 때문에 한 2만 정도에서 1차 매수 한 5% 정도 해보시고 목표가 24,000원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